Hello, welcome back to English Grammar for Korean. 자, 우리는 현재 중급 영문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311강, 11강이니까 이것도 한 24강 되니까 이제 중반전으로 뭐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배울 주제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여러분 제일 간단한 접속사가 and나 or죠? You and me, 너와 나, you and I are good friends, 너하고 나오는 좋은 친구다. 또는 or, she likes you or him. 그녀는 너나 너를 좋아하거나 또 다른 네 친구, 그를 좋아한다. 그럼 가슴이 타겠죠? 어원이 어떻게 해야 돼? 어원이 she likes you 해야 되는데 you or him이라고 그러니까요. 자, 그런 and or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접속사랄지 하는 것들이 문장을 연결시켜줘서 간접 의문문으로 문장을 연결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것을 이번 시간에 공부를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그럼 간접 의문문을 만든다.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 뭔가를 좀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뭘 질문할 때 네 이름이 뭐야?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네 이름이 뭐야?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거. 이름을 물어보는 걸 직접 의문이라고 합니다. 직접 의문이라고 그냥 의문이라고 그래요. 간접으로 하는 것만 간접 의문이라고 그러고 의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Could you tell me when does the class start? 야, 너 수업 시작 시간 좀 알려줄래? 너 수업 시작 좀 알려줄래? Could you tell me starting time of the class? 수업 시간 좀 알려줄래?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간접 문문이라고 그러냐면은 When does the class start? 야, 언제 수업이 시작하는지를 나한테 말해줄래? 뭐뭐 하는지를 간접이죠? 뭐뭐 하는지를 말해줄래? 수업 시간 좀 알려줄래? 하는 건 직접 하는데 언제 시작하는지를 왜 언제 시작하는가 하는 게 하나의 독립된 문장이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When does the class start? 언제 수업이 시작해? 수업 언제 시작하니? 이게 하나의 독립된 문장이었는데 그것을 갖다 물어보니까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Could you tell me when does the class start? 그냥 두 개 합치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Could you tell me when does the class start? 그럼 문문서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는데 이때 쓰는 동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does는 질문이라고 만든 거죠. 의문사니까 여기서 합할 때는 의문사는 빼버리고 when the class 뭐래 동사는 뭐고 맞춰라? 동사는 주어고 맞춰라 이거. 주어는 뭐예요? 클래스죠? 클래스는 3인칭 단수니까 when the class starts 학급이 언제 수업이 언제 시작하는지를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의문사가 있죠? 의문사는 뭡니까? When, 언제, where, 어디에서, how, 어떻게, why, where, 그렇죠? 우리가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거,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런 의문사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시간에 관한 의문사는 when이죠? 장소에 관한 의문사는 where, 이유에 관한 의문사는 why, 방법에 관한 의문사는 how, 그랬었죠? 그러니까 could you tell me? 너 나한테 좀 말해줄래? 이게 독립된 하나의 문장입니다. 질문이에요. 질문.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When does the class start? 자, 언제 수업 시작하니? 이것도 질문이에요. 그런데 두 질문을 합쳐가지고 하나를 뭘로? 간접적으로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When does the class start를 When the class starts? 언제 수업이 시작하니? 를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볼까요? 예를 갖다가 I have no idea how much it will cost. I have no idea. 모르겠다고 말하죠. I don't know. I have no idea. 생각이 전혀 모르겠다. I don't know. How much it will cost. 그게
얼마나 값이 나갈지를, 뭐예요? 얼마나 비쌀지를 나는 모르겠다. 그 값이 얼마가 나갈지를 나는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How much it will cost? How much it will cost를, 에 대해서 나는 아무 아이디어 없다. 잘 모르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I have no idea. However, I have no idea. 이거 질문은, how much does it cost겠죠? How much does it cost? How much, 여기 똑같은, 여기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여기 하나가, how much does it cost? How much does it cost가 있을 건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뭘, 이렇게 how much it will cost로. 주어, 동사 형태로 오고, 이게 이제 코스는 앞으로 얼마라고 값을 부를지 나는 모르겠다 하는 얘기니까요. How much it will cost? 이렇게 바꾸는 것이 간접 의문문입니다. 뭐가 있는? 의문사가 있는, how나 when 같은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뭐에 간접 의문문에 when does it the class start는 주어가 있었죠? 뭐에? 수업이 주어죠? 수업이 시작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It. 이시 뭐예요? 지금 뭐 보석이거나 가방이거나 자고 어떤 3인칭 단수죠? It cost. 이렇게 주어가 있을 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 그러고 주어의 시제는 뭐에 맞춘다? 동사, 주어와 이 동사의 시제를 맞춘다. 이렇게 It will cost. The class starts 이렇게 맞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어가 의문사 자체가 주어로 쓰일 때는 달라진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do you know 알아? 이것도 하나 있죠. do you know 그다음에 who invented the computer? who invented the computer? 누가 컴퓨터를 발명했니? 그러면 뭐가 주어예요? Who가 주어죠? Who가. Who invented computer? 누가 컴퓨터를 발명했니? 그래서 그걸 붙이려고 그러니까, Do you know who invented computer? 여 같은 뭐예요? 주어, 동사.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Who computer invented? 컴퓨터가 뭐면, 컴퓨터. 주어이면 그러겠죠? 그런데, 누가 발견해? 누가가 주인이니까, 그 Who 자체가 주인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의문사하고 동사 순으로 연결돼. 의문사, 그 다음에 동사. 주어는 없죠? 좀 어려웠고. Do you know who invented the computer? 누가 컴퓨터를 발명했는지 아니? 정리가 되십니까? 의문사, when, how, who 같은 의문사가 있는 그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통합할 때는 예를 들어서 do 같은 그런 것을 빼고 바로 주어 동사로 해서 could you tell me when 때그 다음에 I have no idea how는 사실은 방법이죠. 방법. 이게 얼마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모르겠다 뭐. 길게 해서 오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쌀지 쌀지 모르겠다 하는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그냥 의문사 동사순으로 연결한다 그렇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됐으면은 왼쪽 아래 일시정지 버튼 눌러놓고 잘 생각한 다음에 노트에 정리하고 정리가 됐으면 다시 거기를 떼깍 누르면은 다시 시작이 되죠. 다시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다음 화면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사가 없는 간접, when이나 how나 why나 그런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 의문사 없이도 what is your name? how much is it? 이와 같이 의문사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 수 있지만은 의문사 없이도 뭘 만들 수 있어요? 질문을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this is a pen 하면은 비동사일 때는 is this a pen? 주어 동사 바꾸기만 하면 되죠. I am a teacher. Am I a teacher?
이렇게 비동사일 때는 어떻게? 비동사하고 주어만 바꾸면은 의문문이 되고요. 그냥 일반 동사일 때는 I study English. 내가 공부를 공부하는가요? 그러면 do를 썼죠. Do I study English? 이렇게 Do I study English? 예, she studies English. 그러면 does she study English? 나 do와 does 과거 같으면 did 이런 걸 써가지고 의문문을 만들 수 있죠. 이제 그런 의문문일 때 의문사가 없는 그런 의문문. 비동사를 썼거나 이렇게 일반 동사를 써서 do나 does를 썼거나 하는 그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간접문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 If나 whether 주어 동사 or not을 쓴다. 뭔 말이지? 예. 뭔 말이지? 머리에 팍안 들어오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잘 알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I wanna know. 그러니까 want to라고 않고 I want to know 않고 I wanna know 한다고 그랬죠? I wanna know. 나는 뭐예요? 나는 알고 싶다. 여러분 알고 싶은 게 많은가요? 저는 알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우주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뭐 빅뱅이 시작됐다. 그러면 아는 게 아닙니다. 빅뱅은? 응? 빅뱅은 어디에 시작됐는가?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됐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떻게 시작되나? 그것도 그다음에 요즘 나이가 들으니까 정말 내 죽으면은 끝나는 것인가? 뭐 영혼이라도 있는 것인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당, 지옥이 있는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너바나, 열반이 있는가? 그러면 내가 환생을 안 해도 괜찮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뭐 그걸 아직 인간이 답을 찾은 건 아니죠. 다른 사람도 못 찾아서 궁금한데 저도 궁금합니다. I wanna know. I wanna know. 그 다음에 Does he like you? Does he like you? 그가 너를 좋아하니? 이건 하나의 의문이죠. Does he like you? 뭐가 없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이랍니다. 그때는 I wanna know. 난 알고 싶다. Does he like you? 그는 너를 좋아하니? 그런 뭐예요? 그가 너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다. 그러겠죠? 그럼 I wanna know. 그때는 뭐뭐인지, 뭐뭐인지 할때 if 또는 whether. if 만일 뭐뭐라면 하는 가정법에서 썼죠? 가정법에 쓸 때는 만일 뭐뭐라면이었지만은 뭐뭐인지, 뭐뭐인지, 뭐뭐인지 또는 아닌지. 때에 따라서 뭐뭐인지 다음에 끝에다가 아닌지, 인지 아닌지. 그걸 긴가 민가 그러죠. 긴가 민가, 인가 아닌가, 긴가 민가 그러는데 이렇게 if 또는 or not을 써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I wanna know 나 알고 싶다. 무엇을 알고 싶다? If he likes you, if he likes you, 그가 너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다. 또는 I wanna know whether he likes you. 그가 너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다. 좋아하는지 또는 좋아하지 않는지 하려면 뒤에다가 or not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옵션입니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나는 그가 너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를 알고 싶다.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다 뭐예요? 좋아하는지 좋아하는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앗을 쓸 수도 있습니다. 원앗을. 만약에 he likes you, 응? he likes you 하면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좋겠죠? 아,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자, 접속사 if had 주어 동사의 시제 맞춤. 이건 주어 동사를 시제 맞춘다는 건 뭐예요? 이 주어가 he이고 동사가 likes죠? likes의 시제를 맞춤. he는 뭐 3인칭이니까 동사의 시제가 3인칭 likes. 그러니까 if he like you가 아니라 if he likes you가 된다는 거예요. If you like him 같으면 you like him이겠죠? 그런데 he likes, she likes, he나 she 같으면 likes가 되고 you나 I나 뭐 they 같으면은 뭐가 되고 like가 되겠죠? 시제를 맞춘다. 엄마예요. 나는 그가 너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이렇게 뭘로? 간접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I don't know whether you trust me or not. 친구 사이에 이런 게 문제가 될수 있죠. 지금 누구 친구를 새로 사귀었는데 사귀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이제 뭐 금전거래도 해야 되고 그럴 입장이라고 그러면은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걔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직 걔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어요. 믿어야 될지 뭐안 믿어야 될지 그럴 때는 I don't know 모르겠다. I don't know whether you trust me or not. I trust you or not도 되고 you trust me or not.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죠?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나는 모르겠다. 뭐도 마찬가지. You don't know whether I trust you or not. 너는 내가 너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이건 뭘 지금 합친 거예요? 이 문장은. I don't know. 모르겠다 그 말이죠. 뭘? Do you trust me? Do you trust me? 너 나를 믿니? 너 나를 믿니? 이걸 갖다가 뭘로? Whether를 써가지고, if 써도 마찬가지고요. Whether you trust me or not을 써도 괜찮소, 안 써도 괜찮고. 그래서 원래 이 문장이었는데 이걸 뭘로? 뭘로? 예, whether라는 걸 써가지고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정리 안 됐으면은 클릭, 정리, 또 클릭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는 첫 번째는 간접 의문문을 사용하는 의문문을 의문사, when, where, why 같은 의문사를 사용해서 만드는 의문문을 갖다가 간접 의문문으로 만드는 걸 처음 배웠고요. 두 번째는 그냥 의문사가 없는 do you랄지, is she랄지 이렇게 비동사나 일반 동사로 만들어진 의문문을 간접 문법으로 만들 때는 뭘 쓴다? if나 whether. 그리고 끝에다 or not을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do you believe, do you imagine 이런 것과 연결된 간접 문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think 생각하다는 말이죠. believe 믿단 말이죠. imagine 뭐예요? 상상하다는 얘기죠. 전부 다 어디에서?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걸물 때,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런데 일반 동사는 뭐예요? Speak 하면 입으로 하죠? Run 하면 발로 달리죠? 달래요? 뭐, study 하면은, 물론 입도 쓰고, 머리도 쓰고, 귀도 쓰죠? 그런데 이건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 믿고, 상상하고, 생각하고는 이런 것과 연결된 간접 문문일 때는 특별하게 그런 의문사를 문장 앞으로 끌어낸다. 뭔 얘기냐? Think죠? 그렇게 생각하니?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뭘? What is it? 그게 뭐야? 그것은 뭐야? 그것이 뭐야? 뭐야? 이것을 네가 생각하니 그 말이죠? 그러면 한국말로도 뭐예요? 그것이 뭐야? 너는 생각하니? 그렇게 하지 않죠? 뭐예요? 그것이 뭐라고 너는 생각하니? 그러죠? 그것이 뭐야? 너는 생각하니? 않고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What do you think? 그것이 뭐라고? What이 앞으로 와서 What do you think it is? What do you think? 뭐가 중요해 지금?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What? 그게 무엇인가가 중요하니까 What do you think it is? 너는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의문사를 앞으로 끌어내라 해버려. 됐죠? 의문사를 앞으로 끌어내라. 뭘 때? Think, believe, imagine 이런 것과 연결된 간접 의문일 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를 Which country do you think has the most power? 뭐예요? Which country? 어떤 나라가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has the most power. 가장 힘이 세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지금 힘이 가장 센 나라가 어디죠? 어디죠? 예. 뭐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됐죠? 그제는 세계 최강국이 어디였습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죠. 영국, 프랑스, 독일, 그전에는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세계 최강국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점차 미국으로 건너왔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최강국을 강국 역할, 맹주 역할이죠. 빅브라더가 된 지가 거의 한 50년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빅브라더의 도전자가 생겼죠? 누가? 아, 그 다음에 1950년대에는 그 빅브라더가 미국이지만은 진영이 이데올로기를 나눠서 미국하고 소련이 있었죠. 그래서 둘이 맹주를 다퉜었죠. 그래서 세계를 둘로 나눠가지고 미국권, 소련권이 있었는데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미국이 맹주 혼자 대장이 됐죠. 그러다 점차 지금은 뭐가? 중국이 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 전망하기는 한 2050년 되면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바탕으로?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게 아니고 뭘 바탕으로? 인구수입니다. 사람 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수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어디죠? 인디아, 인도입니다. 13억, 중국 16억. 그래서 중국도 저렇게 가난해도 무시 못합니다. 왜? 그 많은 인구를 가지고 누군가 정치만 조금 잘하면은 어떻게 세계 최강국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됐죠? 그러니까 which country has the most power? 어떤 나라가 가장 힘이 세다고 생각하냐? 어떤 나라가 가장 힘이 세냐? Do you think 빼고 which country has the most power? 어떤 나라가 가장 힘이 세냐? 그 다음에 뭐예요? Do you think? Do you think 있죠? Do you think? 이렇게 따로 띄어내고 Which country has the most power? 그러니까 무엇을 갖다가 두 개를 합할 때 뭘로? Which 이걸 앞으로 땡기라고 말했죠. Which country do you think has the most power? 왜? 어떤 나라가 힘이 센가? 어떤 나라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요? 여기는 뭐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가에 관심이 많으니까 앞으로 끌어낸 겁니다. What do you think it is? Which country do you think has the most power? 됐죠? 세 가지 걸 했습니다. 뭘로?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으로 만든 경우 두 번째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으로 만든 경우 세 번째는 생각하는 것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을 있을 때는 뭘로? 그 의문사를 앞으로 끌어내라 하는 그 세 가지 형태의 간접 의문문 작성 영문법을 배웠습니다. 다 정리가 됐죠? 정리가 안 됐으면 어떻게? 일시정지, 노트에 정리하고 다시 시작 하면 딱 그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걸 알아라. 참고적으로 이걸 알아라. if의 두 가지 의미. 지금 우리는 뭘 배웠어요? I don't know if he likes me. 이런 간접 문문을 배웠죠? I don't know if he likes me. 그 뭐예요? I don't know 하나는 뭐예요? Does he like me? Does he like me? 그 두 문장을 합했죠? I don't know. Does he like me? 그래서 I don't know if he likes me. If he likes me. I don't know if he likes me는 뭐예요? If he likes me. 나를 좋아하는지를 I don't know. I don't know. If he likes me 뭐예요? know의 know의 목적어죠? 너를 좋아하는지를 안다. 뭐뭐인지 안다. 그건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일 때는 뭐뭐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I don't know if he likes me 나를 좋아하는지를 I don't know 안다. I don't know you 나는 너를 안다. I know it. 나는 그것을 안다. 이게 하나의 목적이죠. 목적을 나타내는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왜냐하면 주어, 보어, 목적어가 명사가 쓰는 기능이죠. 그런데 여러분 if를 그 전에 이거 말고
이렇게 간접부문 이런 거 말고 뭘 돼? 에, 가정법에서 배웠죠. 가정법에서. 그때도 조건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if I were you 제일 많이 쓰는 거죠. 내가 너라면은 I would go there. 나는 거기에 가겠다. 아빠가 어디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가려고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형이 내가 너라면 거기에 가겠다. 왜? 거기 가면 맛있는 것도 있고 편한 잠자리도 있고 너 그걸 모르는구나?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 would go there. 이건 뭐예요? 조건이죠. 내가 너라면 조건은 만일 뭐뭐라면 내가 너라면 이런 뜻이고요. 명사절은 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네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두 가지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간접부문 했을 때 조건절이, 예, 조건절이 조건절 if로 if가 쓰일 때 조건절 if로 쓸 때는 뭐뭐라면이고 명사를 if로 쓸 때는 인지 아닌지 우리가 지금 이걸 공부를 했으니까요. 이건 옛날에 공부한 걸 다시 끌어와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whether는 뭐예요? if하고 똑같죠? whether or not. whether or not. 그러는데, if가 아니고 whether일 경우에는, if, 그 다음에 or not이 아니고 whether or not일 경우에는, 그랬죠? 뒤에 오는 or not을 갖다가 whether 바로 다음에 붙이 쓰게 된다. 왜냐면 우리가 if일 때는 if, A, 라라라라라 하고, or not을 제일 뒤에다 붙였죠? 근데 whether도 원래 마찬가지입니다. whether, 라라라, 브라브라브라 하고, 제일 끝에 붙입니다. 그런데, 어떨 수가 있다? 그 or not을 앞으로 땡길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봅시다. I asked him.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if가 와도 상관이 없죠? He would come to the party. 그 파티에 올지 안 올지 or not 이게 or not 있겠죠? 그 다음에 whether도 마찬가지예요. I asked him whether he would come to the party or not. 여기에 있는 게 원칙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걸 어떻게? whether가 쓰여 있을 때는 whether or not으로 이렇게 앞으로 끌어당길 수도 있다. 앞으로 끌어당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whether는 whether or not 또는 whether, 블라블라블라, or not 할수 있고요. if는, if, 예, 블라블라블라, or not 이거밖에 안 되고요. if or not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whether일 때만 whether or not이 되고요. 그 다음에, or not은, or not에, or not 뒤에 a or b, 이렇게, or not이 아니라 a or b, a, 또는 B, A 또는 B라는 뜻으로 not 대신에 B라는 것을 쓸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she wondered, 나는 잘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wondered, 놀라워한다 그러나 또는 무엇인가 이렇게 의심스럽게 생각할 때 she wondered 그러죠. Whether the wine is expensive, the wine is expensive. 그 포도주가 비싼지 안 비싼지 뭐 요즘 포도주 한 병에 뭐짜리도 있고 몇천 원짜리 2, 3천 원짜리도 있고 한 병에 2, 3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포도주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만 원짜리 천 원짜리 2천 원짜리인지 20만 원짜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포도주 이게 잘 먹을지 모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먹어보고도 마셔보고도 이거 20만 원짜리야? 2만 원짜리야? 2천 원짜리야? 이거 잘 모릅니다. 이제 포도주를 잘 오랫동안 먹어보면서 이것저것 음미를 해본 사람들은 아 이게 좋은 포도주인 걸 알지만은 이렇게 뜨내기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 이럴까? 이런가? 저런가?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Whether the wine is expensive. 이게 비싼 건가? 싼 건가? 누가 나한테 선물을 보냈어요. 와인을 선물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선물을 보냈을까? 그 사람 보낸 위치에 따라서 비싼 선물을 보낼 사람도 있고, 싼 선물을 보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싼 것일까? 비싼 것일까? She wondered. 그렇죠? 그럴 때는, 싼 것일까? 비싼 것일까?
또는 비싼 것이 아닐까? 비싼 것이 아닌 건 뭐예요? cheap이죠? 그러니까 or not, not 대신에 뭘? cheap. 비싼 걸까? 싼 걸까? 고민스러울 거죠?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비싼 걸까? 그렇지 않을까? 대신에 비싼 걸까? 싼 걸까? hot이라면 뜨거울까? cold일까? 됐죠? 뜨거울까? cold일까? far라면 far, 멀다. far일까? near일까? 어? 가까울까? 멀까? 그렇죠? 이렇게 whether AOB를 or not 대신에 쓸 수가 있다. 자, 이분은 뭔데? 이분은 간접 문으로 쓰일 때 명사절이 오면 인지 아닌지, 조건절이 오면 만일 뭐뭐라면, if not은 if, 그 다음에 or not이 뒤에 오는데 whether는 뒤에도 오고 whether or not도 온다. 그 다음에 whether or not 대신에 whether A or B로 쓸수 있다. or not 대신에 다른 단어가 올 수가 있다 하는 것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정리가 됐습니까? 정리가 됐으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시작. 클릭. 이제 연습을 해야죠. 연습을 해야죠.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이게 스스로 여러분이 체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 문제를 안 풀어보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면 많은 경우에 자기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확실히 학습이 되질 않습니다. 학습을 여러분 스터디라고 그러죠? 러닝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우락, 익힐 습, 배우고 익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연습입니다. 습은 익히는 거죠? 복습, 다시 익히는 거. 복습, 연습, 연습은 뭘로? 문제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문제 가지고 연습을 해봅시다.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고칠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쓰시오. 쓰시오. 주관식입니다. 고르시오면 객관식이고요. I don't know. 난 모르겠네. I don't know. 난 모르겠어. Where does she live? 그 여자는 어디 살지? 그 여자는 어디 살지? 뭐가 있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I don't know. I don't know. Where? 이제 does를 빼고 she lives. 왜냐면 she는 뭐니까? 3인칭 단수니까 lives. live가 아니라 I don't know where she lives.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를 나는 모르겠네. 됐죠? Do you think? Think, 생각.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의문사를 앞에 뽑으라고 그랬죠? 예, 뒤에 있는 그러면 What is the most difficult subject? 너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워? 너 어떤 과목이? 많은 경우에 뭐 영어 아니야? 수영 아니면 수학이 어렵죠? 이과생들은 영어가 어렵다고 할 것이고 문과생들은 수학이 어렵다 할 것이고 나 수학이 어려워서 문과 같다. 나 영어가 어려워서 이과 같다 그러죠. What is the most difficult subject? 뭐가 제일 어려운 과목이니? Do you think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하니? 무슨 과목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니? 무슨 과목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뭘?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difficult subject?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difficult subject? 그렇죠? What do you think? We didn't know. 이제 과거예요. 우리는 몰랐네. I didn't know. 몰랐네. 그녀가 떠날지를 몰랐네. I didn't know. We didn't know. What time is it was? What time it was? 그때 시간이 어떻게 됐었어? 이때는 가주어. 가주. What time was it? 그때 시간이 어떻게 됐었어? 그러면, 우리 몰랐네. 그때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를, 몇 시였는지를 몰랐네. We didn't know. We didn't know. What? We didn't know. 뭐예요? What time? It was. It was. We know. What time it was? 시간이 언제인지를 몰랐네. 그렇죠? What time? Time it was죠. Time it was. It 주어 먼저 나오고 동사 시제는 앞에 거두고 맞추고. We didn't know. What time it was? I don't know. Where to go? I don't know. Where she lives?
I don't know. We didn't know what time it was. What time it was.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 알 말을 보죠. He didn't even ask me. 그는 didn't even ask me. 나한테 묻지도 않았다고 말이죠. Didn't even, 뭐뭐 하지도. Didn't even ask me. 나한테 묻지도 않았다. I had any idea. 내가 무슨 좋은 생각이 있는지를 묻지도 않았다. 뭐예요? 뭐뭐인지를. What, that, when I had an idea, what I had the idea, that I had, 아니죠? When I, 언제? If I,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그렇죠? If I had any idea or not, 그러겠죠? or not은 없지만은, 그럴 수도 있죠. He did not even ask me if I had any idea. 내가 어떤 생각이 있는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 무시했죠. 무시했어요. Who do you know? You are. Who do you know? Who do you know? Who do you think? Who do you like? Who do you know you are? Who do you know you are? 뭔 말이에요? 맞죠? Who do you think you are? 너는 네가 누구라고 생각?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니? 네가 누구라고? 인간은 가끔 자기는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인간처럼 자기를 모르는 모르는 동물은 드물 겁니다. 왜?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해 가지고 자기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게 많습니다. Who do you think you are? You are는 뭐예요? You think 그러고 who you are지 원래 who you are. 그런데 who를 앞으로 잡아당겨서 who do you think you are? Who do you think you are? 이렇게 바뀌죠? 빈칸에 알맞는 말을 고르라. 객관식입니다. I wanna know. I want to know. 하지 말고 I wanna know. 라고 그랬죠? What she in her free time. 그가 시간이 날 때, what she. 그녀가 뭘 하는지를. 뭘 하는지를. 그러면 이 동사는 뭐에 맞춰야 된다고 그러세요? 주어에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주어는 she니까, she는 3인칭 단수니까 뭐예요? does죠. 그렇죠? does. 그 다음에 I want to know, 현재니까, 3인칭 단수 현재, she does in a free time. 그 다음에, 이제 영작문입니다. 우리 말과 의미가 같도록 단어를 알맞게 배워라시오. 단어까지 줬으니까 좀 쉽죠? 이게 단어 주지 않고, 그냥 빈 줄만 있었으면 좀더 어려울 텐데, 단어까지 주어가지고 좀 아주 친절하게 문제를 좀 쉽게 해준 겁니다. 너 어젯밤에 누구를 만났는지 얘기해 줄래? Can you tell me? 나한테 얘기해 줄수 있니? 뭐예요? 어젯밤에 누구를 만났는지. 그럼 뭐예요? 누구를 만난지, 나는지. 누구를? Whom you met? Whom you met이겠죠? Whom you met last night? 예. 목적격? 목적격. Whom you met last night? Can you tell me whom you met last night? 예. 나는 그 일을 끝내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I don't know. 나는 몰라. 그 일을 끝낸다. 뭐예요? I don't know. I don't know. 얼마나 걸릴지 몰라. 뭐 얼마나 걸린다? How long will it take? How long will it takes? How long will it takes? How long, 이제 work 있으니까 How long, the work How long it will take 뭐 하기 위해서 To finish 하기 위해서 To finish the work I don't know How long will it take How long will it take How long it will take How long it will take How long 어디 있습니까 How long it will take to finish the work. 그랬죠? How long will it take to finish the work? 대부분 사람들은 그 보석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다. 보석 잘 모르는 사람은 가짜하고 진짜 구별 안 되죠? 특히 다이아몬드가 인공인지,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다이아몬드 좀만 커도 엄청나게 비싼데, 이거 인공은 뭐 싸고, 싼 것도 아니죠? 비싸지만은, 진짜는 엄청 비싸고, 인공은 비싸죠? 그런데,
Most people, 대부분 사람들은 don't know, 모른다고 말해요. 뭐 하는지. 이렇게 보석이 진짜인지, 진짜인지는 뭐예요? Weather죠? Weather. Weather일 때는 or not을 앞에 붙일 수 있다고 그랬죠? Whether or, no, whether or not the jewelry is real. 또는 어떻게? Whether or not을, or not을 뒤로 붙일 수가 있죠? Most people don't know, whether the jewelry is real or not.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은 뭐가 더 편합니까?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됐죠? 어때요? 다 맞추셨습니까? Good job, good job. 하나 틀렸어도 good job. 두 개 틀렸으면은 글쎄요, good job. 아, 이제 뭐 다섯 개 반타작밖에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틀린 게 더 많습니다. 물론 다시 공부하십시오. 복습하십시오. 복습하십시오. 제가 한번 다시 복습을 해드리겠지만 오늘 저녁에 복습하거나 내일 복습하거나 모레 다음 달에 복습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몇 퍼센트를 몰랐다고 그러면 50%를 몰랐다고 그러면 복습 한번 하고 나면은 모르는 게 10% 또는 0%로 줄을 것이고요. 만약에 10% 줄었다고 그러면 또 한번 복습을 하면 0%. You should know all of it. 모든 걸 다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그 강의를 세 번을 듣고도 몰랐다고 그러면 You better stop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하는 걸 그만두시는 게 낫겠습니다. 독설입니까? Sorry about that. Yeah.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공부하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또 복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뭘로? 정답으로. 자, I don't know. I don't know. 뭐예요? Where she lives. 그렇죠? Where she lives. 뜻 빼고. Where she lives. Where she lives.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앞으로 빼내라고 그랬죠? What do you think?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It's the most difficult subject. 그 다음에 we didn't know. We didn't know what time it was. 있죠? What time it was. 언제였는지 몇 시였는지 올해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간지 몰랐습니다. 놀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그렇게 간지 몰랐습니다. He didn't even ask me. 나한테 묻지도 않았다. If I had any idea, 내가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or not. 여기는 or not이 없습니다만, 생각 없어요? 있어도 없어도. 그 다음에, who do you think you are? 너는 네가 뭐라고 생각하니? 누구라고 생각하니? Who do you think? 그런 건 뭐예요? who가 주격으로 쓰였죠? 그걸 앞으로 어떻게 빼라고 그랬죠? 앞으로 빼라. 그 다음에 I wanna know what she does. 왜? 3인칭 does. 3인칭 does in a free time. 그녀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뭘 하는가? 알고 싶네. Will she think of me? 그녀는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Or she might think of another handsome boy. 나 말고 더 잘생긴 어떤 핸섬 보이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I'll miss her. 나는 그를 보고 싶어. 이런 푸념을 할 수 있겠죠.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단어를 배울 영장문이죠. 어젯밤에 누구를 만나는지 얘기해줄래? Can you tell me? Whom? 목적격이죠. You met last night? Whom you met last night? You met last 주어 동사. 나는 그 일을 끝내는데 얼마 걸릴지 몰라. I don't know. How long it will take to finish the work? How long it will take to finish the work? 대부분 사람들은 보석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몰라. Most people don't know whether the jewel is real or not. Or most people don't know whether or not the jewel is real. 이게 or not이 whether 뒤로 와도 괜찮고 문장 뒤로 한다고.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네, 여기는 이제 문장 뒤로 보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 번쯤이나 습으라니까, 연습에다 복습을 하니까, 이제는, 이해도가 더 높아졌죠?
아까 이제 50% 얘는 이번 70%가 됐다거나 90% 한두 개 틀렸었는데 아, 이 whether or not이 앞에 오는지 뒤에 오는지 착각이 됐었는데 아 이제 알겠다. 그럼 이제 you've done all of it 다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스터 한 겁니다.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게 있다 그러면은 뭐예요? You need a practice, one more practice. 한 시간 강의를 더 듣든지 여러분이 노트에다 정리에는 그것을 복습을 하든지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간접 본문은 뭘 가지고 접속사가 있을 때, no, 의문 부사가 있을 때, 없을 때, 그다음에 뭐 I think 같은 걸쓸때 어떻게 간접 본문을 만드는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화국 교수고요. 이건 제 사이트고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검색할 수 있는 검색어입니다. 구글이나 어디에서?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이용하시고 제 홈페이지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홈페이지 혹시 안 들어가 본 사람 있나요? 없겠죠? 혹시 만에 하나라도 있으면 들어가 보십시오. 왜 들어가 보라고 그런다? 들어가 보십시오.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